자, 다음 테마는 전기 음성도. 이 부분도 선생님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을 좀 끌어서 선생님이 설명드린 건데, 전기 음성도는 뭐냐면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수소면 수소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 결합을 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 결합했을 때이 지금 전자쌍이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원자 핵이 있고 여기 궤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 껍질이 있고 할때이 전자쌍을 이 원자 핵들이 잡아당기는 능력. 그래서 이 원자가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쪽은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18쪽은 다른 애랑 공유 결합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얘들은 화학 결합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귀족들이라서.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렇죠? 플러스의 양성자가 세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 일리 있죠? 원자에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연결하면, 유효 핵전하가 커질수록, 그렇죠? 원자 번호 커지는 거는 유효 핵전하가 커지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커지죠? 그러면 원자에서 아주 그냥 확연하게 이제 멀어진단 말이에요. 전자들이.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껍질 수가 많아지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그때, 주기율표를 그려가지고 그냥 뭐 암기를 해두라 그랬죠? 이건 암기하면 됩니다. 주기율표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반지름은 직접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이쪽일수록 반지름이 커요. 반지름 크고, 그러면서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이렇게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죠. 종이학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거. 그럼 끝났어요. 반지름이 작아지면 당연히 핵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유효 핵 전하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전하가 세질 거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전기 음성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 역시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하나를 띄어내는 건 힘들겠죠. 플러스가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쉬워요. 반지름이 작아지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따라서 다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을 얘는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혹은 이렇게 내려갈수록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아, 이쪽, 그치. 반지름이 커지죠. 그럼 반지름이 커지면 다 나머지는 거꾸로죠. 유효 핵 전하는 전자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겠고요. 전기 음성도도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요. 원자가 전자쌍을 잡아당기니까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얘도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자를 띄어내기가 더 쉽죠. 핵하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띄어내기가 쉽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도 작아진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구심력이냐, 원심성이냐, 그러니까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 안으로 되는 거냐, 바깥으로 되는 거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심성. 핵을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것들. 전기 음성도도 마찬가지.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있는 전자를 바깥으로 띄어내는 거. 그 차이인데 얘네들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반지름만 정확하게 요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게그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겠죠. 지금 이제 전기 음성도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 그걸 기준을 4.0을 했다. 요 정도 체크해 두면 되겠어요.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18쪽은 우리가 제외했기 때문에 이제 플로린이 가장 크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한다는 거. 당연한 내용이죠. 원자 핵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보게 되면 금속 원소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작고 비금속 원소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전기 음성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은요, 같은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면 얘나 얘나 전기 음성도가 똑같죠.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들은 이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요. 극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한 거를 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를 띠냐 안 띠냐? 안 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극성 분자라고 해요. 공유 결합에서 완성품이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이게 다른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 간에 그렇죠? 전기 음성도가 다르거든요. 특히 여기 지금 수소와 염소를 비교해보면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훨씬 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원래 전자쌍이 이게 대칭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이쪽으로 끌려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 띄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쪽에 몰려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이쪽에 몰려있으면 플러스가 이쪽에 형성된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했을 때는 우리가 극성, 어떤 전기를 띄고 있다. 극을 띄고 있다. 그래서 그걸 극성 공유 결합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걸 뭐라 그러냐?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성, 글씨가 안 써져요, 이게. 왜 이러지? 점점 안 써져. 그죠? 원래 장인은, 도구를 탓합니다. 이게 도구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원래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는데, 쌍극자는 뭐냐면요. 극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몸체 안에서 극을 띄고 있는 걸 쌍극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자기 쌍극자예요. 막대자석 보게 되면 이쪽이 N극이고 여기 S극이죠.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한 몸체 안에 얘들이 같이 있죠. 이런 걸 자기 쌍극자라 그러고 전기 같은 경우도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지금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걸 쌍극자라고 안 하는데 이렇게 같은 몸체 안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눠져서 성질을 띄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쌍극자, 전기 쌍극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절연체가 대전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표현을 하죠. 전기 쌍극자 형태로 바로 요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면 되는데 우선은 요거 선생님이 기호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전자가 요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됐다, 마이너스 이렇게 극을 표시할 때는 요 극을 표현할 때는 여기 델타 소문자입니다. 델타 마이너스를 여기다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는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의 쌍극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또 기호로 표현한 게 뭐냐면 지금 염소가 전자를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줘요.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왔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반대편은 뭐가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쭉 전자가 끌어당겨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를 표시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마이너스다.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다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이 염소가 전자를 끌어당겼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기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은 뭐냐? 다른 원소의 공유 결합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게 전기 음성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유 전자성의 치우침이 발생한다. 그래서 극성이 생긴다. 즉 무조건 다른 원소의 공유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요거예요. 같은 원소의 공유 결합은 이게 전기 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애들은 무극성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극성 공유를 하는 애들은 극성 분자가 되는데 문제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무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이 여러 개 결합을 하면서 걔네들이 구조적으로 대칭만 되면 되거든요. 이건 이게 대칭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쪽에도 또 하나가 CL이 있어. CL이 있는데 얘도 그럼 전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겼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얘들이 대칭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극성 공유 결합은 맞으나 전체적으로 극성 분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입체적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거 구분하는 거 알겠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 음성도는 비금속 원소가 금속 원소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이거 이해가죠? 이쪽으로 갈수록 선생님이 이거 그림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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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쪽 비금속 원소 쪽으로 갈수록 금속 원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따라서 금속 원소의 전자를 비금속 원소가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예 뺏어버리면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이 된다. 이온 결합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나트륨 같은 금속 원소가 그냥 전자를 준다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전기 음성도가 센 애한테 전자를 뺏겼다. 아예 뺏겨버린 거다. 뺏기고 나니까 금속 원소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뺏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이죠.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